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오직 유일한 예배자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것을 알았는데도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내 주인일 때가 많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이 당연히 바꿔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자아를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성령께서 인도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바뀌고 내 영혼을 양식으로 살찌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가는 곳마다 지금 이제 우리는 6장을 보지만은 5장에서부터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무엇이 문제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복음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형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맹이인 복음과 껍질만 가지고 있는 그들하고는 갈등과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5장에 보니까 여러분 다 아는 기사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한 사람이 중풍 들었지요. 그랬는데 네 명이서 그 중풍 든 그 들 것을 그대로 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사람을 내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한테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중풍에서 살아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사렛 목수밖에 안 된 사람이 어찌 지가 감히 네가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의 중풍으로 나타난 이 질병은 나타난 것이고 드러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이 간파하시기 때문에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지가 죄사함 받았단 말을 할 수가 있냐. 참남하다. 이것은 아주 신성모독이다. 그 말이에요. 참남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 네가 일어나라 하는 말과 죄사함 받았다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냐. 그것 갖고도 그전에 보니까 일어나라는 말이 훨씬 어렵지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우리 생각이지요. 우리는 중풍병자하고 일어나라 그런다고 그 사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훨씬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정죄와 이런 것들을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라 그 말만 했으면 와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털고 일어났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해버렸잖아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첨예하게 이제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건수마다 예수님이 가기만 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당신은 왜 참나만 말을 합니까? 당신 제자들은 왜 안식일에 밀 비벼서 먹습니까? 계속해서 당신은 왜 죄인인 세리와 창녀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까? 건수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 말은 많이 들었죠. 이 바리새인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은 구약시대 끝나갈 때쯤 돼가지고 새로 시작된 한 분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동기가 순수해요.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나 안 믿는 것이나 똑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잘 믿어보자. 그래서 조금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보라. 바리새라는 말이 구별됐단 소리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보자. 다른 사람 1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2시간 기도하자. 다른 사람 하루 금식하면 우리는 이틀 금식하자. 그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면서 거기서 구체적으로 이제 규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여행을 하면서 가서 보니까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시켜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10명이 갔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키는데 거기 있는 그 음식을 받는 서빙하는 사람이 적으면 될 거 아니에요. 적으면 안 적어. 왜? 일이니까. 글씨 쓰는 것은 일이요. 그러니까 좋지도 못한 머리에 열몇 명 간수를 다 외워.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자, 보쌈 딱 그래버리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나는 보쌈, 나는 들깨 칼국수, 우리 이제 교회 오신 중보기도 팀들 같이 가면 저는 딱 볼펜하고 요거 갖고 가요, 제가. 그래갖고 자, 메밀국수 손 드시오. 그 다음에 옹심이 손 드시오. 그래갖고 딱 해갖고 그 사람 오면은 자, 이대로 해주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는데 그걸 다 외우니까 막 외우느라고 어쩔 줄을 모르더래요. 외우느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 있던 우리 한국 관광객이 내가 써주겠다고. 내가 써줄 테니까 요거 가서 그대로 주문을 넣으라고.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다 그러죠. 또 어떤 미국에 있었던 유대인인데 막 옆집에 가서 불러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손님이 와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에어컨을 켰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꺼줘야 되는데 안 끄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일을 자기는 안식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어컨 끄는 일을.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네가 와서 이 에어컨 좀 꺼달라고. 뭐 저는 그거 끄면 안 되고 이 사람은 꺼도 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본질이 있고 형식이 있는데요. 형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면은 본질을 잃어먹어요. 하나님 잘 믿자고 시작한 것이 결국에 가서 이 사람들을 얽어매는 하나의 큰 멍에가 되어버렸어요. 형식과 내용이라는 것은 둘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이지요. 당연히 이 본질인 물이지요. 그런데 컵이 없다면 여러분 이 물을 어디다 담겠습니까? 제 손바닥에 담을 수는 없잖아요. 컵이라는 형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여기다가 펜키 칠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속에 있는 물은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벌레나고 팔이 안 져도 그것은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이 껍질에다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가서 바리새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 참 우리 그 학부모들이 마음속에 많이 염려하는 부분이 강성 정교조 교사가 자기의 담임이 될까 봐서 굉장히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억을 해요. 제일 처음에 정교조가 생겼을 때 참 순수하고 좋은 동기로 했습니다. 참교육하자. 그것이 참교육이었잖아요. 그 사람들 부르짖는 것이 참교육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저 경희대학교 앞에서 살 때였는데 교회를 갔다가 주일날 와가지고요.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그 앞에 테레비를 켜놨어요. 그래서 봤더니 내가 잘 아는 애들 둘이가 제일 앞에서 막 이거 하고 있더라고. 내 조카하고 내 조카 사이하고. 참 교육 아주 최초 시작자들이에요. 걔네들이. 그래서 보니까 저도 교사였잖아요. 참 이 교계가 많이 부패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장 되려면 그 당시에 몇백만 원. 교감 되려면 얼마. 그런 것들이 정해졌어요. 거의 정해지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이제 갔다가 줘요. 그러면 이제 교장이 되지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학교 중에 하나에 그 신설된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공립학교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 교감을 오래 하시다가 그 돈을 갖다 주고 교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빼야 되잖아요. 자기가 냈던 돈을 본전을 생각해서. 어떻게 뺄까요? 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지요.
다뺄 것이 있어요. 실험 실습비에서 빼고 과학 기자재에서 빼고 50만 원어치 사갖고 100만 원어치 샀다고 해서 빼고 그런 일들이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 우리가 참교육하자 하고 시작한 것이 전교조인데 그것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제. 참교육하자 하면서 자기 위에 있는 교장, 교감 무너뜨리기 시작하면서 그 사이에 누가 파고들어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이 파고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이 동성애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김일성은 우리의 민족의 태양이시다. 그 다음에 6.25는 북에서 쳐내려온 것이 아니고 남에서 우기로 올라간 것이 6.25다. 동성애는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난 사람이라 그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전교조에서 이제 앞서가는 그런 교사들이어서 참 아이들을 그 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얼마 전에 김포에 있는 여고생 하나가 딱 앞에 서가지고 당신들은 부르주아입니까? 우리는 프롤레타리아입니다. 그러면서 부르주아를 잡으시자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배웠어요? 전교조 선생한테 배운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성이라든가 이 아이들의 제대로 된 이 교육의 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약 200군데를 스리 살짝 바꿔버렸어요. 전부 북한 좋아하는 말들로 스리 살짝 바꿔버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경제는 좀 안 좋아도 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제 놔두고 예수님을 죽었다고 쫓아다니면서 안 보여. 무엇이 안 보입니까? 세상에 중풍병자가 혼자도 올 수 없어서 네 사람의 친구가 끄집고 와서 지붕을 두드러 깨고 그 속으로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그 속으로 들이밀어서 예수님이 거기서 그 사람을 고치신 그 사람의 고침받는 사람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고침받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리고 뭐만 보입니까? 안식일인데 저 사람 끄집어 내렸고 자기가 감히 죄삼 준다는 말을 했고 그것밖에는 안 보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형식을 치우치다 보면은 진짜로 중요한 본질과 핵심은 잊어버려요. 오늘 이제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이 그 밀을 꺾어서 비벼가지고 밀을 먹는 사건을 바리새인들이 쫓아가면서 또 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그냥 보시지 말고요. 참 저는 마음이 안쓰럽더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밀밭 사이 지내가다가 그 밀을 껍질을 벗겨갖고 그거라도 요기를 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가난한 공동체 그것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참 가난하게 사셨구나. 참 예수님과 제자들은 참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그 만나로 먹어가면서 살았구나.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비비는 것이 일이라고 말이에요. 이거 껍질을 깔라니까 비벼야 되잖아요. 어찌하여 일을 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라고 지금 예수님을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윗이 옛날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12개 떡 넣었다가 다시 또 꺼내오고 새 떡 넣고 그렇게 한 그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도록 돼 있는 것을 다윗과 그 일행이 그것을 먹으면서 굶주린 배를 채웠는데 그것이 과연 안식일을 해방하는 일이 아니었지 않냐. 그렇다면 그 뒤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한다. 온갖 일을 다 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자, 그럼 안식을 우리가 한번 확실하게 정의를 규정을 내리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세기에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루 지내고 해와 달을 만들고 하루 지내고 또 각종 우거진 나무와 또 물에 있는 각종 어류와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와 이런 것들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다는 것이 저기 히브리어로 타브라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형성될 때가 선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 좀 한 것이 선이 아니고 못된 소리 좀 한 것이 악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성립된 것 그것이 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나니까 너무 좋았더라 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고는 하나님이 뭐래요? 부사가 하나 더 붙어. 심히 좋았더라 그래.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른 것들은 전부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아무리 이쁜 강아지도 그 안은 영이 없어.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의 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을 우리 인간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는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따먹으러 말미암아 이 안식이 무너져버렸어요. 자,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눈 뜨고 나니까 일곱째 날이었어요. 아담은 여섯 번째 창조됐죠. 일곱째 날 눈 뜨고 나니 일곱 번째 날이었는데 그 일곱 번째 날 눈 뜨니까 그날이 뭔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은 하나님 창조가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온전합니다. 그 안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한테 너 나와 함께 내 안식을 같이 누리자. 너 나와 함께 내 안식에 동참해라. 그것이 안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 죄로 말미암아 다 깨져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나니까 선악과 딱 먹고 막 무화과 이파리 가지고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안식이 깨져버리죠. 그러면은 첫째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니까 뭔만 남아요? 혼과 육이 남아. 이 혼의 영역은 지, 정, 의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뭔만 발달합니까? 혼하고 육의 영역만 엄청나게 발달해요. 그래서 그게 딱 깨져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딨냐 그랬더니 예 제가요 벗었으므로. 그 전에는 벗었다는 의식이 없었어요. 창세기 2장 끝트리에 보면은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벗었다 입었다 하는 개념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선악과 딱 따고 나니까 뭐예요? 내가 벗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두렵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인간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은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이것이 좋은 감정은 결단코 아니죠. 원초적으로 그때 죄짓고 바로 오는 것이 내가 벗었으므로. 자, 지정의 영역이 혼이라 그랬어요. 지, 뭘 알았습니까? 벗었다는 것을 알았어. 정, 뭘 느꼈어요? 두려움을 느꼈어. 부끄러움을 느꼈어. 의, 내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 그래서 내가 숨어요.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이 깨져버린 안식, 이 깨져버린 관계,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거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안식일에서 너무 떨어져갖고 안식하고는 상관없이 살면서 조항 몇 개 붙여가지고 안식일에 남하러 가면 죽여라. 안식일에 일하면은 그거 안 된다. 저 뭐 몇 미터 이상 가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무게를 들어도 몇 그램 이상 들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멍에를 묶어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고 그것을 안 지키면 의롭지 못한 사람이고 이렇게 해서 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주인은 바로 인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안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식 속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는 특권이자 의무이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책임입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회를 보지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판정패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덫을 쳐놓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얽어매게 할고 어디에 걸려 넘어지게 할고 하고 보는데 아이 딱 그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하나 있네. 저쪽 어디 구석지에가. 손 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 손에 계속해서 지금으로 하면은 근육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근무력증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서 손에 근육의 힘이 없어지니까 손에 힘을 못 써. 그래가지고 손이 흐느적흐느적흐느적흐느적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만약에 목수라면은 이 손이 무력하니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손이 무력해버리니 자기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있겠죠.
이 사람이 만약에 농부라면은 이 손 갖고 쟁기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으로 괭이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손으로 낫을 잡아서 추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계가 막막해져 버리는 이 손이 말라가는, 계속해서 점점 손이 더 말라가요. 점점 힘을 못 쓰게 돼요. 하루 아침에 딱 못 쓰고 끝난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말라가기 시작해서 그 사람이 저 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예배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은혜를 못 받고 맨날 잠만 꼴깍꼴깍 오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입맛 없을 때, 여름에 더울 때 찬밥에 찬물에 찬밥 말아서 꾸역꾸역 김치 하나씩 얹어서 먹어도 내가 살라니까 그건 먹잖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옛날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식을 못 느껴요. 어떤 목사님이 그 전에 설교 들으면서 제가 참 재밌는 예화를 하셨어요. 자기가 자기 집에 장남인데 장남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자기 동생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동생은요, 대학교 4년 전 학년 전 과목 전부 A+를 받은 여동생이래요. 남동생은 서울의대 교수래요. 자기 학점은 묻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래놓으니까 굉장히 열등감에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어느 날 정말로 계시처럼 깨달아지더래요. 내가 우리 동생들보다 열등하구나. 그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열등감에 괴로웠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 쟤네들이 훨씬 낫고 나는 쟤보다 더 열등하구나. 그걸 깨달은 순간부터 자기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자기를 괴롭히던 그 열등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 버렸대요. 여러분, 그 부분에서 이 목사님은 어쩐 거예요? 못 누리던 안식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까 그 호주의 럭비 선수,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말이 좋지 32억 8천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것이 계약 해지금만 32억 8천만 원이고 거기서 스폰서로 하는 이제 아식스라든가 랜드로반가 그 한 번씩 광고 계약할 때마다 유명 선수니까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줍니까? 그것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저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최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가 치러야 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면 나는 그 돈들을 다 없어져도 기꺼이 감당하겠다. 자, 여러분 오늘 그것을 보시면서 우리는 32억은 너무 우리한테 감이 안 와요. 3억 2천도 너무 많아. 3,200만 원도 많아. 320만 원에 예수 안 믿을 사람 상당히 많을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320만 원이 지금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그럴 수는 그럴 거예요. 32만 원이라면 내가 포기하겠다. 근데 320만 원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때 딱 때맞춰서 우리 아들 등록금을 내야 되네. 근데 딱 300만 원이 모자라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고는 아이고 그까지 그 교회 나중에 더 늙어서 가지 하고 얼마든지 믿음이요 굿바이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냐고 말이에요. 한번 다른 사람 얼굴 보고 웃지 말고 나를 보시라고, 자기 자신을. 자, 손 마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눈이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보니까 지금 다른 눈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은 그 손 말라가지고 생계 어렵고 가정에서 힘들고, 여러분 장병에 효자 없단 말이 있죠. 병이 오래가면은 어떤 사람도 효자하기가 어렵고 어떤 사람도 좋은 부모하기가 어려워요. 부모님은 아휴, 쟤 좀 차라리 하나님 안 나올 것 같으면 데려가시지. 밑에 자식들도 어째요? 하나님 뜻이라면 좀 데려가세요. 나 힘들어서 못 살겠네요. 이것이 장병에 효자 없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
그 고통 속에 있고 몸도 힘들고 지금 병도 들었고 장병의 효자 없는 그 집 상황도 걱정이고 먹고 살 생계도 부족한 그 사람,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곤란과 그 사람의 어려움에 예수님은 마음이 확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눈이 하나 있어요. 그 눈은 뭐예요? 예수님 저것이 안식일에 저 사람 고친가 안 고친가 보자. 만약에 병만 고쳤다면은 안식일을 어긴 자로 걸고 넘어가지라 하고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아주 번득이는 눈으로 지금 그 자리에 또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더니 뭐라 그래요? 이 한 가운데로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보다 더 연약한 부분, 다른 사람보다 뭔가 더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가리고 싶어요. 그러죠? 가리고 싶어. 저같이 키도 작고 안 날씬한 사람은 몸에 딱 붙은 옷을 절대 안 입어. 왜냐? 다 드러나니까. 주로 펄렁펄렁한 입어요. 그러면 그냥 슬쩍슬쩍 안 보이니까. 자,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단 말이에요. 그 손 마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요 앞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별 이상한 것도 다 시키네. 저 사람이 이렇게 손이 말라가지고 그걸 남 앞에 안 쓰고 싶어서 아마 저 구석지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많은 사람한테 우스갯거리 만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결코 아니지요. 너의 장애를 이 시간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여러분 지금 네가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하고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한 그것 내가 지금 여기서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어쩔 때는 내 보기에 아니올시다인 것으로 드러난다니까요. 되게 뒤통수 맞는 창피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로 계속해서 내가 이 직장에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명예퇴직이 명단에 내가 올라버린 거예요. 임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임명을 안 해버린 거예요, 회장이.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이 내 뒤통수를 치는 일들 가운데서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네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 연약하다고 생각한 것, 정말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것, 그건 내가 오늘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부끄럽다고 남한테 보기에 제가 그전에 인천에서 서울 막 올라가고 한 3년 살았어요. 이제 그때 인하대학교 인하공대 그 공전 CCC 간사를 제가 그때 정식 간사가 결혼해갖고 임신하는 바람에 제가 그걸 맡아서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내가 살던 데서 거기까지 한 15분 정도 이제 인하대학까지 버스를 타요. 그런데 그날따라 유난히 사람이 많더라고, 그 버스에. 그러니까 이제 앉을 자리는 없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이제 이 위에 있는 이제 손잡이를 잡지요. 알다시피 제가 그걸 잡으려면 쫙 뻗어갖고 잡아야 돼. 키 큰 사람은 요렇게 잡을 거야. 아마 요렇게 잡을지 몰라. 저는 있는 힘을 다해서 그걸 잡아요. 가다 보니까 또 거기 갈 때 저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때 우리 애들이 뭐 3학년, 1학년 그랬는데 걔네들 둘을 다 데리고 간 내가 또. 데리고 가갖고 얼마나 그때 전두환 대통령 물러나라 하고 최루탄 터지면 그 최루탄 다 먹고 거기서요 버스가 끊겨버려 이제 애들 데모하면은 그래갖고 얼마를 걸어서 저 두 애들을 데리고 참 엄마 잘 만나갖고 어려서 참 고생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여기를 가는데 아주 어깨가 찢어질라 그러네. 막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감사한 것이 많은데 주님 내가 키 작은 것은 감사가 안 되네요. 요 보세요 요 요거 어깨 찢어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내 마음에 이제 눈 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내 마음에 뭔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은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냥 감사할 것만 한번 감사를 해봐라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인지 제 생각인지. 그래서 내가 예, 참 좋은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 애들 건강하게 잘 자라서 감사하네요. 저 전라남도 장흥 저 시골에서 뭐 저보다 더 똑똑한 애들도 분명히 있었는데도 어찌저찌해서 제가 그냥 중고 대까지 이렇게 다 마칠 수 있어서 그것도 또한 감사하네요. 뭐 이제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하나님 앞에 생각난 대로 감사를 하고 보니까 15분이 지나서 인하대학교 종점에 도착했는데도 감사가 아직 안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없으면 뭔만 보인 줄 압니까? 마른 손밖에 안 보여. 내가 지금 말라서 흐르적거리는 손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안 보여버려.
이것을 이것 이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그것만 붙잡고 있어. 그 손만 보면 볼수록 그 손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손은 점점 더 말라진 것 같고 어제보다 더 힘이 없어진 것 같고 그저께보다 더 살이 떨어져 버린 것 같고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것은 고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예수님이 나오라고 합니까? 고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너의 지금 말라버린 그 손을 네 눈으로 직시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어쩌든지 변명하고 하면서 나는 어쩔 수 없어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있어요.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직시해요. 손이 말라버린 손이네. 언제 살다 보니까 언제부터 이 손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이것이 말라버렸네. 그런데 저분 그 나사렛 예수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는데 요새 엄청나게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그 예수가 나보고 나오라 그러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때 선택은 두 가지지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아휴, 여러 사람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그러네 하고 뒤돌아서서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 그 예수님이 이리 나오라고 이 한가운데 서라고 하는 그 말에 묘한 힘이 느껴지고 묘하게 자기 속에서 기대가 되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을까? 일어나서 망신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망신 좀 당해버리고 끝나지 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은 한없이 위축돼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저렇게 약하고 결론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결론적으로 나는 이 손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나와 그 다음에 한 마리 손을 내밀어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앞으로 나와서 손을 내밀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눈을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손을 안 봐. 내 이 흐느적거리는 이 말라버린 손을 안 보고 예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 그 눈과 입과 예수님의 표정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나갔어요. 한가운데 섰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하는 그 많은 이제 바리새인들 전부 있죠. 거기에 많은 무리들 전부 있죠. 그 속에서 지금 이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라. 이 내밀라라는 말이요. 더 정확한 번역은 손을 뻗어라 그 말이랍니다. 손을 확 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손을 뻗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이상한 이 손을 남 앞에 내미는 것이. 그 전에 제가 우리 언니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중학교 때 언니가 고3이었는데 그 언니 친구가 일본에서 제1교포로 살다가 현해탄을 건너오다가 오는 동안 배에 불이 붙었어요. 자기가 그때 어렸어요. 7살인가 뭐 몇 살인가 밖에 안 먹었었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손이 화상을 입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 손은 처음에는 손이 그런 줄을 모르고 그 언니는 항상 보면 이렇게 수건으로 손을 감고 다녀요. 꼭 이렇게 하고 다녀. 그냥 가방 들 때도 이렇게 들고 우리 집에 놀러 올 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 언니는 왜 저렇게 항상 수건으로 손을 감고 다닌다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큰 화상을 입어서 한 손가락 하나 둘 정도는 이렇게 거의 쓸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오그라졌었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 몇십 년 전에 헤어졌던 그 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으로 그렇게 했던. 그래서 얼굴이 보면 그 언니는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니는 그때 신앙도 없었는데 그걸 이기려고 생각하더라고. 항상 사람 앞에 어느 날 그 언니가 보니까 내가 내 손 이렇게 현해탄 건너오다가 거기서 아버지는 돌아가셔버렸어요. 이제 그때 배에서 아버지는 불에 돌아가셨고 엄마하고 자식들 매다고 와가지고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았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언니가 수건을 던져버리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내 죄도 아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내 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남 볼까 봐 부끄러워서 항상 이렇게 손수건으로 감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언니가 대학교 가가지고 별걸 다 했어요. 그냥 그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막 1년 쉬고 1년 학교 다니고 1년 쉬고 지금처럼 알바도 많지 않을 때지요. 거기서 여잔데 여학생인데 어디 큰 양계장에 가서 닥쳐주는 일을 1년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걸 던져버렸어요. 던져버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그대로 오그라진 손 그대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으로 정년퇴직까지 잘하고 참 씩씩하게 잘 사셨던 그것을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자기의 약함을 이겨내면서 감고 다니던 그 손을 던져버리고 그 수건을 던져버리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믿게 됐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날마다 큐티하신다는 분들이 날마다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는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연약하고 내 아픔을 직시하지 못합니까? 직시하셔요. 네 손을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그 말은 내 약함과 내 어려움을 내가 정면으로 대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내밀어 할 때 내밀어요. 이건 순종이지요. 내밀어라, 손을 뻗어라 하니까 내밀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아프지 않았던 다른 손과 같이 성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부터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치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때도 뭐라 그래요? 오늘이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냐. 그 사람들 눈에는 그 병에서 벗어난 38년 된 그 사람의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이 손 말라가지고 생계도 어렵고 직장도 가질 수 없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에 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그 악함을 아시고 질문을 합니다.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옳다는 것은 의로우냐, 그 말이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여기에서 여러분 문장을 잘 보세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치 않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잘 보세요. 침묵은 또 다른 동의입니다. 악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나라가 어려움에 움직여가고 있고 엄청나게 적화가 많이 되어버리는 이 시점 가운데서 침묵은 동의예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절대로 거의 말 안 해. 왜? 교인들 가운데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말 안 해요. 여러분, 침묵은 동의예요. 전에 제가 몇십 년 전에 봤던 상당히 유명한 소설인데 내가 기억은 안 나고 그 대목만 생각이 나요. 아마 그 2차 대전, 뭐 1차 대전 그 무렵에 레지스탕스 운동하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을 갑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는 전혀 그 레지스탕스 하는 그 사람들하고 관계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냥 엉겁결에 잡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아무 상관 없어요.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해요. 나는 죄가 없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당신의 죄는 뭔 줄 압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신의 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적당히 생각하면서 웃고 넘어가시고 좋은 것이 좋다고.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딱 진리처럼 들어와 있냐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정치말 하면 안 돼. 이것이 정교분리라고 그래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된다. 이것이 언제 생겨난 것이냐 그러면은 옛날에 왕정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교인들, 로마 같은 거 봐보세요. 자기들이 국교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전부 이건 믿어 그랬다가 또 딱 바꿔가지고 아니요, 이제 전부 다 이제 예수 믿어 그렇게 바꾸고 그래서 국가가 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국가가 장악하지 마라. 그것이 종교 분리예요. 그런데 일제시대 때 그것을 악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하고 3.1절 때 만세 부르고 기미독립 선언서 33인 대표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에 관계하지 마라 하고 말을 거꾸로 뒤집어버린 것이 오늘날 해방된 지가 언제인데 오늘날에 와서도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고 어디서 생겨난지도 모르고 에이 교회에서는 정치 말하면 안 돼 하는 것이 하나의 진리처럼 됐다고요. 여러분, 침묵은 동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주의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처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동성애 운동하는 사람들, 동성애 맞고 있는 분들 얼마나 치열하게 막습니까? 정말로 에스더 그 이용희 교수님 이런 분들 봐보세요. 건수만 있으면 가가지고 국회 앞에서 시청 앞에서 광화문에서 절대로 동성애 안 된다. 퀴어 축제 할 때 대한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다. 동성애는 죄다. 이것이 법으로 돼버리지요. 법으로 되면 아까 우리 그 저 럭비 선수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법으로 되면 제가 엊그저께 하나 보니까 영국에 있는 어떤 대학원생이더라고요. 대학원생인데 아마 자기 페이스북인지 어딘지 올렸는데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올렸어요. 그 대학원에서 그대로 퇴학을 당해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소수의 인권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것이 법으로 되어버리면은 이렇게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힘을 다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성경회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유명한 목사님들이 얼마 전에 한참 저 분당 어떤 교회 때문에 시끄러웠지요. 그 부목사님이 수요일 날 교회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는 자기가 많은 이런저런 자료들도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동성애는 이제 이미 대세다. 대세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동성애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 유명한 교회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항의 댓글을 달고 하니까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것이 그 사람들한테 사과할 일이 아니죠. 그분들은 목사님들인데 그분들은 왜 이 성경에 그렇게도 하나님이 뚜렷하게 동성애가 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뉴욕에요. 뉴욕에 애를 낳죠.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으면은 남자냐 여자냐 그것이 이제 성별을 딱 쓰잖아요. 이렇게 메일, 피메일 그렇게 해갖고 둘 중에 하나 체크를 하는데 중간이 하나 더 있답니다. 그 중간에 하나 뭐냐 그러면 이 아이가 원하는 성. 지금은 얘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지금은 얘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면서 자기가 나는 남자인데 여자고 싶어 하고 트랜스젠더 하겠어 하면 그것이 이 아이의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란을 하나 더 만들어놔요. 이것이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물밀듯이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난리들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서명운동 받아가면서 그렇게 수고하는데 한쪽에서는 예수 믿고 목사님이고 유명하시던 분들이 왜 동성애에 대해서 아니 성경을 믿는 목사님들인데 성경애가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성경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한 문장이면 끝나. 두 문장 갈 것도 없어. 그런데 그때 우리 저 소담이 엄마 아빠가 그 퀴어축대 할 때 거기 대한문 갔대요. 그랬는데 그때 밥 먹으면서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해마다 갔대요. 해마다. 그랬는데 금년에 들어와서는 놀라운 사건이 하나 생겼대요. 그때 희한하게 팬티만 입고 난리친 애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축제한다고. 걔네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20대였답니다. 지금 놀라지 마세요. 10대들로 다 바뀌었더래요. 그 동성애 찬양하는 애들이 10대로 바뀌었어요. 이제 나중에 저 초등학교까지 내려갈지도 몰라요. 그렇게 왜 이 사람들이 여러분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어.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동성애를 법으로 합법화합시다 하는 것은 이 시대예요. 지금밖에 없었어요. 지금밖에. 그것을 법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동성애를 법으로. 그것은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오실 심판의 시기가 매우 매우 가깝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야 돼요. 한 가지 것만 보더라도. 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드는 예가 예수님이 두 개. 첫째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라. 노아 때를 생각해라. 그리고 또 하나 롯의 처를 생각해라. 여기서 중요한 사람은 저는 롯의 처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자는 그 소돔과 고모라 천사들이 와서 그것을 전부 다 이제 내일 유황불이 떨어질 것이다 할 때 얘네들이요. 이 세상이 주는 것이 그렇게 끈질겨요. 아니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날 엄청 그 롯과 그 부인 문구적거리대. 미련이 무엇이 그렇게 있어서 문구적하고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싶어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심어놓은 것이 많거든.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심어놓지 마세요.
많이 심어놨으니까 못 떠나겠는 거예요. 못 떠나. 그래갖고 아마 지금으로 하면은 분양받아갖고 언제 지금 입주해야 돼. 거기 가갖고 와 몇 층 올라가네 몇 층 올라가네. 아이고 모델하우스 보니까 진짜 이것은 꿈의 궁전이네 하고 지금 중도금 한 번씩 낼 때마다 지금 지금 이제 곧 들어간다 곧 들어간다 하고 있는 판인데 아니 지금 내일 유황불 떨어진다고 천사가 나가라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그 여자는 또 얼마나 원래가 이제 소돔 사람이기 때문에 온갖 좋은 것 다 누리면서 아마 유력한 사람하고 어떤 미팅을 잡아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아들, 자기 딸 장가가기 위해서 상견례날 잡아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지금 떠나라 그러니까 둘이가 다 뭉기적거리고 못 떠나지요. 그래서 천사가 걔네들 때문에 지체해요. 지체. 지체해가지고 나중에 훅 들어다가 그 성 밖에다 놔두지요. 그러면서 자 끝까지 저 산을 향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거기는 너무 멀어요. 저 소활성으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중간 소활성까지 가. 니들이 거기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내가 지체하리라 그러지요. 그러는데 가다가 로세천은 뒤돌아봐 버려요.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의 확신. 옛날에 학교 다니면서 사형리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사형리나 전도폭발이나 이런 것으로 아멘 아멘 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산다면 로세처예요. 로세처예요. 분명히 구원 받았잖아요. 거기서 건짐 받았잖아요. 그런데 뒤돌아서니까 소금기둥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헐렁헐렁하고 쉽다면 뭐 하려고 좁은 문이라 그랬을까? 뭐 하려고 좁은 길로 가라 그랬을까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찾는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찾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참 안식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고 내가 주는 짐은 쉽다 그랬어요. 아니 멍에가 어떻게 가벼워. 그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데 왜 멍에가 가볍다 그럴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180대는 아버지하고 저 초등학교 1학년하고 큰 양동이 하나에 물을 들고 가요. 그러면 야 같이 들자. 아빠 아빠 내가 도와줄게. 이제 우리 집에 이제 그 손자 손녀들이 있잖아요. 제가 빨래를 넣으면 우리 손녀는 얼른 달려와서 할머니 제가 도와줄게요 그래. 그래갖고 그래라 그러면 도와라 그러면 키 크대갖고 지 팬티 하나나 늘어 내 거 다 넣을 때 그러고는 할머니 내가 도와줘서 할머니 일 빨리 끝났지요 그래. 그러면 네가 도와주니까 엄청 좋다 이제 그러거든요. 그 시기에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 무거운 지금 양동이를 들고 가는데 아빠가 다 들지요. 저는 옆에서 이 꼬당대기 잡기만 한 거예요. 그래도 뭐라 그래요. 끝나고 나면 아버지가 아이고 네가 들었어 내가 참 쉽게 들었다. 주님이 같이 매는 멍에는 이와 같다고 말이에요. 쉬워요. 주님이 다 들어줘. 내가 멍에 매겼다고만 하면 주님이 다 들어줘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주는 멍에는 쉬운데 왜 이 멍에가 쉬울까요? 사랑이 있으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음식을 잘 먹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아이고 오늘 아무개가 그거 잘 먹는데 아 내가 오늘 그 음식 좀 만들어야지 하고 집에 가서 기쁨으로 만들지 요거 막 맛있다고 먹을 그 애를 생각하면서 만들지 저놈 새끼는 왜 그것을 잘 처먹어갖고 나를 이렇게 나 날도 더운데 이렇게 나를 일하게 만들어 아이고 저 아주 멋같은 놈의 자식 그런 엄마가 어디가 있겠냐고요. 그것은 뭐예요? 계모. 계모일 때는 그게 가능해. 그런데 친엄마라면 맛있게 만들어서 잘 먹어주는 것만이 기쁨이요. 전혀 그것이 멍에가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어떻게 멍에가 가벼울까?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멍에는 가볍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앞으로 나가고 그 명령대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부끄러울 것 감수하고 그 명령대로 손을 뽑고 하는 그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은 드디어 이 사람의 병을 완전히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직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 영역이 여러분 뭡니까? 뭡니까? 영적인 장애예요. 나이가 이건 불가능해. 나는 할 수 없어. 그것이 나의 영적 장애인 것을 아시라고요. 아, 손이 말랐으니까 나는 안 되지. 그러지 마셔요.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 나의 영적인 장애예요. 자, 그 사람만 장애일까요? 봅시다. 손이 마른 것처럼 눈이 마른 사람 있어요. 눈이 마르면 뭣만 보입니까? 안목의 정욕만 보여.
안목의 정욕만. 그전에 나는 우리 지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처럼 백화점 많지 않을 때예요. 백화점에 가서 싹 한번 둘러본대요. 막 뭐 좋은 옷 뭐 둘러보고 사고 싶으면 그것을 사는 날까지 하루가 가건 이틀이 걸리건 없으면은 돈을 빌려서라도 기어이 사야 자기가 잠이 오지 그것을 안 하면 잠이 안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이상한 여자도 다 있다 내 속으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눈이 마르면 눈에 영적 장애가 오면은 봐야 될 것을 못 봐. 똑같이 보는데도 안 보여요 그 사람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뭔만 보여요? 안목의 정욕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입의 장애가 영적 장애가 왔다. 내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예수 20살에 믿어서 80살에 죽을 때까지 전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죽은 사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입에 영적 장애가 온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하고 내 입을 열어서 무너져가는 사람 그 믿음 세우고 내 입을 열어서 뭔가 누구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보태줄 수 있는 그것이 내가 장애가 안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입이 장애가 오면 못 한다니까요. 머리가 장애가 오면은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내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그것이 머리에 장애가 온 사람이에요. 마음에 장애가 오면은 여러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 긍휼히 안 여겨져요. 저 사람 어떻게 참 안 됐네 하고 같이 울어줘야 될 사람 전혀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이 장애인 것 같습니까? 보이는 장애도 있고 보이지 않는 장애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넉넉하게 고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올 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는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 하는 것은 감안하셔야 돼요.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죠. 부끄럽고 말면 되지. 부끄러움이 문제가 아니죠. 주님 앞에 나가세요. 나가면 주님이 네 손을 내밀어라. 너의 지금 그 장애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직시해라. 직시하고 그 장애를 나한테 가지고 와라. 그러면은 그걸 주여하고 가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어떤 장애가 있든지 간에 그 장애가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내밀라 한 것처럼 고쳐지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일단 육신적인 것에서 내가 어디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나는 아픈데 아무데도 없어. 그런 사람은 자기 주변에 누구 아픈 사람 있는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자꾸 두통에 시달린다. 그러면 그 사람 생각하고 자기 손을 그 머리에 얹으시라고요. 자, 얹으셔요. 아, 얹으셨습니까? 예, 그 얹으신 주님. 제가 주님의 명령대로 목사님이 말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그곳에 내가 손을 얹습니다. 내 손을 얹었지만은 주님의 손이 그곳에 얹어졌다고 믿고 하나님 이것에 깨끗한 치유가 있을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하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영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자기의 마른 손만 본다면 하나님 이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손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가 아픕니까? 하나님 아프신 분들 아버지 주여 병든 사람들 하나님 어찌하여 지금 이 병이 오래간 사람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치유의 능력을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풀어놓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치료하시고 안수하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나음받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풀어지어서 모든 질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연약한 영적인 장애들도 이 시간 똑바로 직시하면서 계속해서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변명하였던 나의 악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튼튼하게 일어서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